안녕하세요. 은실레 작은 행복입니다. 오늘은 6에서 7cm 정도 길이의 민노줄 가발을 이용해서 단발머리 형태의 인형머리를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짧은 형태의 가발머리를 사용할 건데 짧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만진 형태의 가발머리고요. 재봉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 쇼핑몰에서 50cm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남자 인형머리의 경우에도 붙이는 방법은 같고요. 오늘 영상이 가발머리도 붙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봉된 패키지 속의 줄가발을 5cm 정도 잘라둡니다. 잘라둔 5cm를 가지고 가마를 만들 거예요. 이 부분에 머리컬이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돌돌 말아줍니다. 말아서 이렇게 보았을 때 분수 모양이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머리통수에 붙였을 때 머리컬이 안으로 말리도록 감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실로 지그재그로 꿰매줍니다. 초보자가 하시기에는 실로 꿰매는 듯이 깔끔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여볼게요. 글루건으로 붙이실 때는 글루건 양을 잘 조절하셔서 조금씩 살짝살짝 붙여주셔야 됩니다. 글루건으로 붙이시면 아무래도 붙인 부분에 두께감이 생기니까 다 마르기 전에 머리 중심을 손으로 한번 꾹 눌러서 납작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붙이기가 좋아요. 머리 가마는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가마를 머리 윗부분에 붙여야 하니까 이 정도의 원을 중앙에 남겨두고 나머지 줄가발을 머리 뒤통수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붙여주면 돼요. 붙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얼굴 바느질서 너무 앞쪽에 붙이면 가르마를 탔을 때 머리 1cm 정도 내려와서 가르마가 시작되니까 머리가 얼굴을 가려서 얼굴이 납작하고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감안하셔서 재봉선을 따라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셔야 여기서 1cm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 가르마가 시작되면 보기가 좋겠죠. 뒤쪽에서 시작해서 붙여줄 건데요. 여자 머리의 경우에는 조금 아래에서 시작해서 붙여주셔도 되지만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붙이면 머리 길이가 길어지니까 위에다 붙여주셔야 머리 길이가 너무 길지가 않아요. 이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붙이셨다면 남은 머리 길이를 보시고 뒤쪽은 간격을 좀 넓게 두고 붙이셔도 되지만 앞쪽은 촘촘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저는 글루건을 사용해 붙일 건데요. 초보자시라면 실로 꿰매시길 바래요. 잘못 붙였을 때 실을 풀었다가 다시 꿰매면 되는데 글루건을 사용하시면 뗐다 붙였다 하시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실로 꿰매실 경우에는 시진핀으로 꽂아 보시고요. 남은 머리의 양과 원의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꿰매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앞쪽은 얼굴 경계선을 따라 붙일게요. 머리 양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뒤쪽에서는 약간 듬성듬성 간격을 두고 붙일게요. 앞쪽 머리는 촘촘하게 붙이시면서 약간 세워서 붙인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뒤쪽은 간격을 조금 두고요. 가마의 원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부터는 가장자리를 조금 세워서 붙인다는 느낌으로 세워서 붙여주세요. 세워서 붙여주시면 머리가 살짝 뜨면서 가마를 붙였을 때 가마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요. 만약에 납작하게 붙이면 가마가 따로 노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재봉선 부분에 두께감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인데 이럴 경우에는 머리통수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가마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마와 머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붙여주었고요. 이제 머리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머리컬이 돌아가는 대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만져서 쓸어주세요. 그럼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남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만 해주셔도 머리 정리가 끝납니다. 여자 인형 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성스럽게 머리를 만져주세요. 저는 머리띠를 해줄 예정인데 앞쪽에서 가르마를 타줄 거예요. 가르마를 타실 때에는 제일 안쪽에 붙인 머리를 오른쪽으로 머리를 넘겼다면 그 다음 층에 붙인 머리는 왼쪽으로 머리가 넘겨지도록 머리가 서로 교차되도록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타주세요. 사람 머리처럼 일자로 가르마를 타주시면 부자연스러워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일 안쪽에 붙인 머리를 돌아가는 한쪽 방향으로 넘겨주시고요. 가르마를 이런 식으로 타주었고요. 그 위쪽에 붙인 머리는 반대편 방향으로 넘겨주세요. 앞쪽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교차가 돼서 머리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머리를 만져서 교차되도록 정리해주고요. 뒤쪽 머리도 서로 교차되도록 만져주세요. 이제 리본 테이프로 머리띠를 만들어 붙여줄게요. 리본 부분을 한쪽 머리에 먼저 붙이고요. 양쪽 귀알의 부분도 붙여서 고정해준 다음에 뒤통수 쪽에서 고정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져주시고요. 가마 부분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눈 그리고 마무리해 줄게요. 눈 그리는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예쁘게 눈 그려주세요. 이렇게 줄가발을 이용해서 단발머리 형태의 머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뿜뿜 하시는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